고등학교 김서영 군이 올해 대입 수능에서 만점으로 전국 공동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김 군은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지원해 최종 합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구의 한 아파트가 신문과 우유 배달업체에서 매달 승강기 사용료를 받겠다고 하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달업체들은 배달을 거부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20년째 방치되고 있는 중구 우정동 포화빌딩이 법원 경매를 통해 한 업체에 낙찰됐습니다. 건물만 낙찰받은 데다 100명이 넘는 유치권자가 있어 낙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전기장판을 이용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멧돼지 출몰이 잇따르면서 최고 1,000만 원에 이르는 사냥개를 지키기 위해 목에 위치 추적기를 다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울산이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인상되는 전기요금 가운데 산업용 요금 인상률이 가장 높아 지역 기업체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올해 수능에서 울산의 한 수험생이 전 과목 만점을 받아서 전국 수석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교육은 받지 않았고 자기만의 비법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김진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현대청운고 3학년 김서영 군. 최근 공개된 2012학년도 수능 성적에서 언어와 수리, 외국어, 과학탐구 등 4개 영역에서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4개 영역에서 만점을 받은 자연계열 수험생은 김 군을 포함해 전국에 3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원 과외를 받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꾸준히 밀고 나간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기숙사 생활하다 보니까 사교육을 받을 그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 학교에 있는 방과후 수업으로 대부분 했고 학교 수업하고 방과후 수업으로 대부분 보충을 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 EBS 교재를 보충했습니다. 장래 꿈이 의사인 김 군은 서울대 의학과 특기자 전형 1단계에 합격해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살이나 이런 부분이 개인의 그 정신적인 불안이나 행복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생각해가지고 그 개개인의 정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대를 진학해서 정신과 의사가 돼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의대를 가게 됐습니다. 고교 3년 내내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던 김 군은 집중력이 높기로 교사들 사이에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 시간 수업했는 것을 쉬는 시간 10분 만에 머리 속에서 다 정리하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자기 노트에 프리노트 해갖고 좀 중요한 부분만 딱 발췌를 하고 나중에 공부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김 군의 모교인 청운고는 이번 수능에서 3학년 재학생의 20%가 전체 영역에서 1등급을 받아 신흥 명문으로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겨울철을 맞아서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잠깐의 부주의로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전기장판 화재. 예방책은 없는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빌라문을 열자 시꺼먼 연기가 자욱합니다. 소방관들이 손전등으로 어두운 집안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집주인 76살 김모 씨가 전기장판을 켜둔 채 접어두고 나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는 지난 2009년 16건, 지난해 23건, 올해 11월까지 19건으로 겨울철 화재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재를 예방하려면 먼저 전기장판 위에 뜨거운 물체를 올려놓는 것을 삼가고 억지로 힘주어 누르거나 접어서 보관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전기장판은 열이 방출이 돼야지만 안전합니다. 접어두게 되면 그 부분에 추결이 되게 되고 추결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오래된 장판은 열선이 손상돼 합선과 과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 전기장판에 온도 조절 장치에 충격을 주면 내부 전자기판이 손상돼 합선으로 인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장판과 전원 장치를 헐겁게 연결해 쓰는 것도 전기 저항을 높여 화재 가능성을 높입니다. 소방당국은 무엇보다 외출할 땐 반드시 전원 코드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배달을 위해 우리 아파트 승강기를 사용하니 돈을 내라, 못 내겠다. 최근 동구 한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입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전기료 부담이 많다는 주장이고 신문과 우유 배달업체는 너무하다는 입장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00여 가구가 사는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매일 아침 각 가정에 신문이나 우유를 배달하는 배달원들은 승강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측은 이달부터 우유 대리점과 신문 지국에 한 달에 20만 원씩 승강기 사용료를 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게시판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승강료 사용료 부과 원칙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뭐 저희도 영업적인 것도 있지만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돈을 뭐 매달 얼마씩 내야 되는 거 황당합니다. 저희도.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기료와 보수비가 들어가는 만큼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배달도 주민 편의를 위한 건데 이용료 부과는 지나치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를 굳이 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배달업체들은 1년에 240만 원인 사용료가 부담스럽다며 배달 거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일단 시행을 유보할 뜻을 밝혔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태화강변에 20년째 방치된 코아 빌딩.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텐데요. 최근 이 빌딩이 법원 경매로 새 주인을 찾으면서 이 빌딩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화강변에 뼈대만 남은 채 흉물스럽게 서 있는 코아 빌딩. 20년 동안 방치되면서 건물 안은 각종 쓰레기에다 노숙자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법원 경매에 나온 이 건물을 울산에 사는 50대 여성이 4억 1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낙찰자는 이 빌딩을 개보수해서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재활복지센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희소식이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90년대 초 두상복합 아파트 분양 당시 최초 투자자 100여 명의 유치권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다 해당 건물의 땅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4년 전 중구청은 55층 규모의 주상복합 사업 승인을 하면서 이 건물의 허가를 취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여건이 안 되거든요. 전체 부지에 사업 승인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 부지에 두근세근 허가를 내주고 뭐 그러지는 않거든요. 경매 목적대로 건물 개보수를 통해 복지시설로 운영될 것인지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로 편입될 것인지 울산의 대표적인 흉물 속에 20년 동안 복잡하게 얽힌 방정식이 명쾌한 해답을 얻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한 해 무역 규모 1조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60년 만에 무역 규모가 만 배나 늘어나는 대기록 달성에는 산업수도 울산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김익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까지 우리나라 무역 규모는 8,976억 달러. 월 평균 무역 규모가 900억 달러니까 이달 초순에 무역 규모 1조 달러 돌파가 유력합니다. 한 해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한 나라는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등 8개 나라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는 6개국 뿐이었습니다. 이 같은 대기록은 울산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1962년 공업지구로 지정된 울산은 수십 년간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3대 주력 산업이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울산의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20%씩 성장했습니다. 올해도 10월까지 수출액 842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2008년 연간 실적 788억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20%를 차지하고 순위는 단연 1위입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적인 무역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만 그 중심에 우리 울산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 단일 도시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출 천억 불 달성이 예상되고 1951년 무역 1억 달러에서 시작한 우리나라가 60년 뒤 만 배가 늘어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데는 산업수도 울산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분석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정부가 오는 5일부터 전기료를 올리기로 한 가운데 산업용 인상률이 가장 높아서 지역 기업체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일반 주택용 전기요금은 동결했지만 산업용 요금 가운데 중소업체가 쓰는 저압용은 3.9%, 대기업이 쓰는 고압용은 6.6%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SK에너지와 고려아연 그리고 S오일 등은 이번 조치로 수십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 가까이 부담이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울산 시립미술관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들어갔습니다. 중구청은 오늘 구청에서 중구문화원 김관 원장 등 학계와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 등 33명의 위원으로 시립미술관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8월까지 건립부지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구도 지난달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미술관 유치 의견이 제시돼 내년 초 대상부지 선정을 앞두고 지자체 간의 경쟁이 예상됩니다. 최근 멧돼지가 도심까지 출몰하면서 멧돼지를 잡는 사냥개의 몸값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멧돼지 포획단은 멧돼지 몰이용인 사냥개는 러시아 품종인 라이카로 1,000만 원에 이르고 멧돼지를 공격하는 개는 100만 원 선이라며 포수들은 사냥개 목에 위치 추적기까지 달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동구 등산로에서 2m가 넘는 대형 멧돼지를 잡는 과정에서 사냥개 3마리가 죽었는데 피해액만 1,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해법일 아파트 공매가 또다시 유찰됐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7차례 공매를 진행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자동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당분간 수의계약으로 매각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매각 대금은 7차 공매 가격인 1,139억 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오늘 훔친 신용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하다가 편의점까지 턴 20살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일 자신이 일하던 동구 화정동 PC방에서 손님의 신용카드를 훔쳐 같은 동네 편의점에서 사용하다가 종업원이 없는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현금 11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오늘 영업을 마친 식당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15살 천모군 등 10대 청소년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천군 등은 지난달 29일 동구 일산동의 한 식당에 창문을 뚫고 들어가 돈을 훔치는 등 10차례에 걸쳐 162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이웃집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살 김모 여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30일 오전 10시쯤 이웃집인 울주군 웅천면 45살 박모 씨의 집에 들어가 소파 위에 있던 현금 6만여 원을 들고 나오는 등 10차례에 걸쳐 15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직접 CCTV를 설치해 김 씨의 범행을 알아냈습니다. UBC 울산방송이 5월 가정의 달 특집으로 제작 방송한 다큐멘터리 또 하나의 가족이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남녀평등상 방송부문 우수 작품상에 선정됐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은 이정호 프로듀서와 고형배 촬영감독 그리고 강영미 작가가 미혼모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 현주소를 알아보고 프랑스와 스웨덴 등 해외 사례 취재를 통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박맹호 시장은 오늘 방송인 이용식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산업수도와 생태도시 울산 홍보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씨는 위촉장을 받기 전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웃음을 함께하는 행복한 직장 생활을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세계 별난 곤충 전시회가 오늘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울산대공원 나비 식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방아벌레인 아우두오인 방아벌레와 사람 얼굴 모양의 왕인면 노린재 등 신기한 형태의 곤충 80여 종을 비롯해 250여 종의 곤충 표본도 선보입니다. 울주군은 오늘 범서읍 구형리 현대 2차 아파트 어울림 광장에서 명품 아파트 조성 사업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92년에 건립된 이 아파트는 울주군 지원금과 자부담 등 4억 8천만 원을 들여 광장과 쉼터를 조성하고 도색 작업도 마쳤습니다.
아이윤 안과병원은 오늘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문화공연 관람을 위해 1,200만 원 상당의 문화공연 입장권을 울산시 교육청에 기부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오는 11일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프랑스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 공연에 학생들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 김진필 노조위원장의 취임식이 오늘 사내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19대 노조위원장에 취임한 김진필 위원장은 2년 임기 동안 현장 중심의 노동 가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을 책임지는 노조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 도시경관 디자인 공모전에서 박유선, 박진구 씨가 공동 응모한 태화강역 광장 생태 공간 계획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금상에는 박병훈, 한라영 씨의 아산로 갈대밭 공원 조성 계획과 김주향, 추재웅 씨의 도심 소공원 조성 계획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네,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희 기상캐스터, 비가 언제까지 올까요? 네, 이번 비는 오늘 밤을 지나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도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앞으로 20mm가량 더 내리겠고 비가 오는 동안 바람도 계속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해안가 지역은 저녁까지 빗방울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평년을 6도가량 웃돌겠지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2도가량 낮겠는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에 기압골이 위치하면서 동해안 지방에는 동풍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해안과 강원 산간 지방은 오후까지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방도 오전 한두 차례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은 4도, 강릉과 대구는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경주와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지방은 오후 늦게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전 해상에 풍량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아주 맑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비 예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날씨였습니다.